육로로 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는 무인도라 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굶어서 그런지 살짝 마르고 털도 막 많이 빠져 있고. 저 밑에 저자는 저자입니다. 파이 파이. 아 있다. 이상하다. 저기는 개가 있을 곳이 아닌데 왜 개소리가 나지 이러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저 개 두 마리를 그때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사료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아 그럼 챙겨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일주일 넘었죠. 어머니 구조시도 해보셨어요? 구조시도 해봤죠. 처음에는 안 오고 처음에 어제 산에 숨어갖고 안 나오고 우리가 밥주고 이만큼 땡겨가면 그때 와서 먹고. 근데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일주일째 계속 오니까 얘네들 이까지 오는 거예요. 목줄도 있고 누가 갖다 버렸다는 걸로밖에 안 나오지.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배 타고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내일 올게. 잘 있어. 솔섬. 솔섬? 사람이 살아요? 없어. 옛날엔 살았는데 철거 다 버리고. 그쪽은 잘 몰라서. 네. 그러면 한산면 사무소에 한번 혹시 전화해 보셨을까요? 그 아무래도 거기 뭐 현황 같은 거는 섬에서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도가 좀 무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없으신 거죠? 양식장 같은 게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만큼 확대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다. 그 사람 문제가 몇 년 됐는데 70 한 만 4년 한 5년 이거 그 뭐 간첩성이 재발해가지고 그래 이주를 하라고 했어. 방귀 하나 돌아다닌다 보대. 방아지도 약간 노란 게더라. 까만 게더라. 한번 나 봤어.
낚시금 가고 나게 뜯네 개. 그래. 개가 개는 뭐 육지가 아니고 뭐 섬인데 뭐 개가 그 내려가시고 누구 딴 거 안 듣고 왔지 뭐. 자기 개로 그 가가 놀러 갈 수도 있을 거고. 냉장고 위치가 저희 처음에 왔을 때랑 좀 달라져 있는데 누가 와서 옮겨 놓은 거예요? 밤에 물이 들었을 때, 민물 만초가 됐을 때 바다 물이 여기 잘 찬다고 올랑올랑하니까 파도에. 밤에 여기까지 물 들어오면 강아지도 그럼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오면은 저리 올라가고. 물이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까 추양자한테 죽은 고기 버린 거 그게 때문이라면 그것 주스물로 남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섬에다 버리고 갔으면 그것도 배 타고 온 사람이 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무인도에다 버리냐고 걔를 말도 안 되게. 차라리 그냥 일반 저기 산에 갔다가 버리면 그래도 인가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지. 진짜 나쁜 거지. 지금 저 두 마리 개들이 이쪽 어르신들하고 그래도 약간의 어떤 유대 관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주게 되면 아마 두 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뉘는 그 시점을 보고 대체로 구조할. 말라 보여서 그랬는데 이제 다리도 좀 길고 예, 이 체장도 좀 긴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거 내가 내려가서 잡아 끌어야 되겠다. 잡았네? 팀장님 잡았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지마. 괜찮아.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겁먹지마. 괜찮아. 겁 안 내도 돼. 마이크로 칩은 확인되지 않네요. 몸 상태는 야생에 있어서 진드기 많이 감염되어 있고요. 털이 엉켜가지고 피부 질환도 있는 편이고, 방사선 사진상으로 이물이 조금 보이네요. 생선 조각이나 모래나 이런 거를 섭취한 걸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감염된 상태가 진행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좋은 애들이라 분양 되면 좋은 주인 만나면 아주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어떡해, 노랑. 이 노랑이 맞아요? 어머, 이거 이렇게 버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활발한 아이라 이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사랑 듬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